힘들지? 힘들지? 멘붕이잖아. 그리고 너희들이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. 학교 가고 싶지? 내가 한 20년간 강사 생활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 겪어보다 보니까 어떻게 개학이 연기되고 입학이 연기되고 수능이 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까?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내가 부작용이 생겼어. 집에만 있잖아. 집에만 있으니까 그냥 목이 아픈 것 같아. 목이 아프면 아 이거 코로나 때문인가? 또 후각이 또뭐 마비된다며. 그러니까 막밥 먹으면서 냄새를 맡는 거야. 냄새 맡으면 어 이게 밥 냄새가 아닌 것 같은데? 뭐 된장국 냄새가 아닌가? 괜히 그러면 또아 이게 코로나 때문인가? 막 그리고 또막 응가하다가 막 설사하면 아 이거 코로나 때문인가 막 계속 이런 생각 막 들어. 니들도 그러지. 이거 코로나 때문인가 막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이때 아 멘붕 옵니다. 답답해. 그리고 막 공부는 해야 될것 같은데 막 불안함도 생기고 아,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한번 정신 차려보자. 내가 그 인스타그램을 합니다. 그래서 뭐 태그를 달아. 뭐 장풍쌤 그러면 뭐 오늘도 장풍한다 그러면 내가 다 찾아가가지고 막 오늘도 화이팅 막 이렇게 막 응원 댓글도 남기고 유튜브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조회수 같은 거 보잖아? 와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 낮았어. 집에서 유튜브 보는 거야 지금. 그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공스타그램 같은 거 하잖아. 그럼 내가 이제 확 돼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뭘 공부했나 이렇게 본단 말이야. 쫙 보면 웬열 구경수하네? 과학 사회는 안할 거야? 자, 과학 사회를 공부한다 하더라도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. 맞지? 그리고 메가스터디 선생님이 이렇게 보잖아? 그럼 진도율이 너무 안 나가. 자, 결론. 변한 게 없어. 잘 생각해봐라.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. 1년의 과정이 변한 게 있어, 없어? 달라, 안 달라? 안 달라! 똑같아. 1학기, 2학기가 있을 것이고, 중간 기말이 있을 것이고, 그리고 수능 안 봐? 보잖아. 딜레이가 된 것뿐이야. 1년의 커리큘럼은 똑같아. 근데 왜 항상 지금 너희들은 겨울방학 때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냐, 이거야. 우리 고12 풍마이들은 최소한 1학기 범위까지 끝내야지. 맞아? 1학기 과정까지는 꼭 끝을 내고 고3 풍만이는 언제까지 기본 개념 잡고 있을 거야. 원래 4월 모의고사, 3월 모의고사, 4월 모의고사를 보면서 아, 부족한 부분을 빨리 파악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이때 모의고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주구장창 기본 개념만 잡고 있는 거야. 안 돼. 지존력. 기출분석, 지구력까지, 그리고 EBS 수특 분석까지 하면 쫙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. 달라진 건 없어.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계속 이 겨울방학 때의 제자리 걸음을 할 필요가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. 진도 빼세요. 앞으로 쭉쭉 나가야 된다는 거야. 그래, 맞아. 막 뉴스에서 보면 막 그냥 계속 코로나 얘기를 하고 집단 감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, 굉장히 불안하지. 부담감 느끼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를 때, 이때 잘 생각해보자. 변하지 않는 커리큘럼 속에서 이 시간을 기회로 잡는 자만이 올해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. 올해를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. 이 시간을 기회로 잡아라, 이거.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뭐가 필요해? 계획. 그냥 그때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, 아, 내가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다,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다,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잘 세우고 계속 진도를 나가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. 그리고, 고3 풍만이들, 제일 걱정돼. 수능이 뒤로 미뤄진 것뿐이지, 수능을 안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, 원래 커리큘럼대로 지금은 기본 개념, 기출 분석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. 자, 이 캐스트를 통해서 조금 더한번더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고, 멘붕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풍만이가 있었다면, 이제
다시 기회로 잡기 위해서 실천을 해야 될 때라는 거 꼭 명심하라고. 잘할 수 있고 우리는 해내야 된다는 것 아시겠지요? 작품이가 끝까지 응원합니다. 전국에 계신 우리 품아이들, 달라진 건 없습니다.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. 지치지 말고 파이팅 합시다. 잔소리 여기까지. 응원해줄게. 파이팅! 잘할 수 있지? 해야 돼! 어? 계속 게임만 하지 말고 유튜브 계속 보지 말고 공부하자. 알겠지? 공부해. 파이팅! 끝! 파이팅! 끝이라고!